6시간짜리 점심이 자주 나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법정에서 어차피 이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살려서 반드시 누구랑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저는 찾았으면 법정에서 아, 그러게 말이죠. 6시간짜리 점심은요, 이게 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자주 나오는 저녁 시간, 2시간짜리 저녁 먹은 거는 아주 정확히 누구랑 먹었는지도 다 나오고요. 그렇다면 그 유리한 건 기억하고 불리한 건 기억 안 하고 또 선별해서 기억하고 그런 겁니까? 5시간짜리 점심이라면 12시를 기준해서 그렇겠지만 예. 그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과연 몇 시에 누구나 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혹시 말이에요? 정치권 인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최소한 정치권 인사하고 확실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정치권하고 인사했다고 하면 제가 기억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되살리시지도 못했으면서 정치권 인사하고 식사하셨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단정적인 답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했다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다가 옳지요. 그 면에서 제가 좀 과격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기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인 기억이 없는 겁니까? 실제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반드시 자, 그러면 앞에서 정치권 인사와 식사했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답변을 실수하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은 그대로 전달합니다만 그 자체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약간 오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억이 없다로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은요. 그날은 김하영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이 발견이 됐어요. 대폭한이 걸린 겁니다. 경찰에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쪽지 보고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2 육성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아주 긴박한 날이었어요. 혹시 증인 후보 계획이라는 뜻 아십니까? 군사용어입니다. 후보 계획. 대통령 선거일이 만약 18일이었으면 이 일은 하루씩 다 땡겨졌을 겁니다. 꼭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 발표가 밤 11시 나야 되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112 녹음 기록이 고스란히 육성이 공개되어야 되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후보 계획입니다. 즉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기억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제2공작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제2공작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점심 식사 5시간짜리 식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저 반드시 그것을 수입, 비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통해서 제가 반드시 확인해내고 기억해낼 것입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업무 추진비에는요? 지금 정보부장, 정보과장 등이에요. 즉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결국은 부하들이 다칩니다. 나 하나 살자고 부하들 죽이겠습니까, 이거? 이건 지금 허위 자료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업무 추진비 영수증은 이건 허위가 맞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